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소설가 한강 씨의 지난 2007년작 소설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가운데는 최초의 수상인데요. 오늘은 맨부커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부커상은 노벨 문학상, 프랑스의 공쿠르 문학상과 더불어서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입니다. 1969년 영국의 부커사가 제정했는데요. 해마다 영국 연방국가 내에서 발간된 영어 소설 중에서 수상작을 뽑는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입니다. 작가의 명성보다는 작품 자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작품성 높은 소설들이 맨부커상을 받아왔습니다. 독서 증진을 위한 독립기금 북트러스트의 후원으로 부커사가 주관해 운영하던 것을 2002년 맨그룹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상의 이름이 부커상에서 맨부커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만큼 영어권 출판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은 소설을 문학평론가, 소설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합니다. 1999년에는 일반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커상과 별도로 피플스 부커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 소설가 한강 씨가 후보에 오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은 영국 연방국가 이외의 작가와 번역가에게도 수상의 영예를 주기 위해서 2005년에 생겼습니다. 원작의 번역본이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맨부커상의 상과 상금은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됩니다. 한편 국내 작가가 각종 문학상 후보에 오를 때만 문학에 관심을 보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꼬집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은 맨부커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